오늘은 콜레스테롤 수치 저하에 큰 도움을 주는 검증된 약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병법의 가르침이 있듯이 자신의 병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거기에 적절히 잘 맞는 것을 찾아 선행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분류가 되는데 나쁜 콜레스테롤은 혈관 내벽에 지방물질인 찌꺼기를 침착시켜 혈액의 통로인 혈관을 좁아지게 하고 계속 파고 들어가 각종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면 이로 인해 신체의 각 기관에 공급될 혈액의 양이 줄어들면서 각종 혈관 질환을 일으키게 됩니다. 대표적인 경동맥에 문제가 생기면 뇌졸중이 오고 하지동맥에 문제가 생긴다면 다리 통증과 괴사가 일어나며 또한 고지혈이나 이상지질혈증, 관상동맥, 심장질환 및 협심증을 야기시킵니다. 국민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 30세 이상 인구 중 남성의 경우 20%, 여성의 경우 22.6% 고콜레스테롤 혈증과 이상지질혈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나쁜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는 식품으로는 튀김과 육류 가공식품, 초콜릿 인스턴트 식품, 구운 식품 등이 포화지방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호르몬의 생성이 적어지게 되고 콜레스테롤을 소모시키지 못해 축적되어 점차 상승하는 게 일반적인 경향성입니다. 현재 콜레스테롤 및 고지혈증 치료약인 스타틴은 간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을 차단하여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직간접적으로 낮추는 작용은 있지만 근육통과 혈당 상승, 간수치 상승 등의 부작용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작용이 적으면서 고콜레스테롤 수치 저하에 특화된 결명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명자는 눈을 밝게 하는 씨앗이라는 뜻으로 아침 공복에 한 잔을 마시면 간이 살아나고 보약이 따로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력 건강제로 매우 잘 알려져 있고 성미는 달면서 쓰고 약간 차가우며 간과 대장 및 신장에 작용됩니다.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서 결명자 추출물은 간장 지질과 혈청,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유리콜레스테롤 함량이 모두 감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콜레스테롤로 인해 혈관 내벽에 찌꺼기가 자꾸 침착되는 현상을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임상시험에서 100명이 혈청 콜레스테롤 환자들에게 결명자 추출물을 복용하거나 투여해서 경과를 지켜봤습니다. 그 결과 혈청 콜레스테롤 수치가 484에서 210mg과 평균 246.91mg인 환자가 치료 후에는 110에서 208mg으로 하강이 되었습니다. 평균 수치는 87.9mg이었으며 투약한 후 대부분 병리에서 각기 다른 정도의 하강이 있었습니다. 특히 2주일 이내에 85%가 정상 수준에 달했으며 4주일 내에 96%가 정상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총 유효율은 무려 98%로 거의 대부분 환자들이 하강되는 뚜렷한 증상을 나타냈습니다. 복용 후에 85%의 환자는 현기증과 두통, 몸에 기운이 빠지면서 정신이 몽롱한 느낌, 허탈감 등의 좋은 증상들이 개선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관찰한 100명 중에 5명은 투약을 정지하면 콜레스테롤이 다시 점차 높아지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명자를 또다시 투약을 재개하면 하강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결과적으로 결명자 투여는 혈청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등의 강화 작용이 명확히 나타났지만 치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복용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콜레스테롤의 결명자는 20g의 물 1.5에서 2L를 붓고 끓이시면 되고 너무 오래 끓이면 쓴맛이 강하게 나니 30분 정도 끓이시는 게 적당합니다. 이때 몸이 차거나 냉증이 아주 심하신 분들은 따뜻한 성질과 쓴맛을 없애는 대추나 감초를 함께 넣고 달이시면 중화가 되어 좀 더 먹기에 수월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남는 찌꺼기는 버리지 마시고 한두 번 더 재탕을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고지혈증과 협심증, 심근경색 환자들은 결명자를 차로 소량씩 달이거나 산재로 만들어 1회 20mg씩 1일 3회 공복에 마시면 되고 여기에 둥글레를 첨가하시면 더 좋습니다. 위장과 소화기계통이 약하신 분들은 식사 후에 복용하면 되고 결명자는 카페인 성분이 없기 때문에 카페인에 민감하신 분들도 드시기에 좋습니다. 간혹 결명자의 용량과 효과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어 만약 양이 적으면 효과가 미비해질 수도 있으니 용량을 좀 더 늘리셔서 사용해도 됩니다. 결명자는 아주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 저혈압과 수족냉증, 복부경련,
설사가 잦은 사람들은 더 심해질 수가 있으니 이 점 주의해서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에 좋다고 물 마시듯이 마셔서는 절대 안 되며 하루 적정량을 잘 지켜서 사용해야 됩니다. 또한 만성변비가 있거나 임산부는 조산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복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끝으로 콜레스테롤에 관련된 약초 3가지 더 올리려고 자료 분석을 해두었는데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이것은 다음에 시간이 되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